부딪히고 깨지고 싸우고 뭐하고 상처받고 이러다 보니 아, 왜내 연애는 항상 이래?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요. 왜 우리네 연애사는 늘 이렇게 힘이 들고 아프고 슬프고 고독하고 그럴까요? 본인이 바뀌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여자를 만나야 하는지 다른 남자를 만나야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. 많이들 물어요. 나왜내 연애 이래요, 항상? 남자든 여자든 연애에 있어서 고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. 그러면 대부분 일단은 내가 맥락적으로 그냥 크게 하나 틀을 잡아주자면 사람이 시라는 게 있고 때라는 게 있어요. 언제 뭐 성공하는 시기, 결혼하는 시기, 자녀를 낳는 시기, 다 인생의 흐름에 시기라는 게 있기 마련이에요. 왜 슬퍼요? 물은다고 하면 지금은 네가 연애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네가 뭔가 완벽하게 내 남자, 내 여자가 들어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있어. 이렇게 대부분 말은 해줘요. 그런데 이거는 사주적인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자고 하면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을 고민 상담 요청으로 보면 성격 차이들이 다 커. 성격 차이들이 다 큰데 이거를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그 문제가 난 제일 크다고 봐. 사주적인 뭔가 특징도 있겠지만 뭔가 흐름도 있고 시기라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사람이 각기 다른 환경 속에 자라오고 딱히 다 틀려요, 성향과 성격이. 근데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손잡고 같이 가자 이런 형태인데 어떻게 안 부딪히고 어떻게 분란이 없을 수가 있겠어. 그러다 보니 부딪히고 깨지고 싸우고 뭐하고 상처받고 이러다 보니 아, 왜내 연애는 항상 이래? 여자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내가 항상 남자를 만나면 왜 이렇게 무책임한 놈을 만나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애 같은 놈들을 만나가지고 항상 내가 뒤치다꺼리라고 뒷바라지라고 이러고 살아야 되지? 이럴 수가 있고 또 남자의 경우는 아, 왜 이렇게 도대체가 드세? 왜 이렇게 도대체가 나는 이거 하나만 맞춰주면 나 너한테 충성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나를 이렇게 누르려고 하지? 막 이런 사람들 많아. 다 그게 전부가 자기가 바라고만 있잖아. 제가 어떨까?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쟤는 무엇을 원할까를 알아보기 전에 왜 나한테 이래? 왜 나한테만 이래? 왜 나한테 못 맞춰줘? 나는 약간 그거를 조금 서로를 생각을 조금 전환을 시켜서 제가 나한테 왜 저럴까?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또 혹은 내가 왜 쟤한테 저러고 있을까?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를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조금 연애에 대한 슬픈, 내 연애는 왜 슬퍼? 이거를 뭔가 사주의 흐름이나 뭐나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. 뭐, 무당으로서 사주의 특징을 왜내 연애는 슬퍼요? 한다고 하면 아까 앞에 말했듯이 사람은 시기가 있어요. 시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슬픈 연애가 들어와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뭔가 완벽한 연애가 안 돼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을 뿐이지 뭔가 그거를 억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연애를 다할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.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어요. 아무리 놓고 봐도 내가 점을 보고 뭐 사업 뭐 등등등등 다 놓고 봐도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의 점 봐주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고, 맞추려고 노력하고,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큰 답이 아닐까 싶어요.